자식들한테 당분간 비밀로 하려고요. 알아봤자 거치나 썩지요. 어차피 나 못 낳는 거 알아요. 세상에 못 낳는 병이 어디 있냐? 수술 받으면 조금 더 살겠지요. 그거 조금 더 살자고 자식들 둥굴 빼고 싶지 않네요. 오라버니도 알다시피 내 자식들 나 수발들 여력 없이요. 지들 아까림도 바쁜데. 그래도 자식들은 알아야지. 지 엄마가 죽게 생겼는데 여력 없다고 모른 척이요? 모른 척이 안 하지요. 얼마나 효자들인데. 쓰잘데기 없는 소리 집어치고 싸게 가자. 너는 여기서 뭉개고 싶냐? 오늘 내 숨누마가 아직 안 컸죠. 아까는 막 살고 싶어 환장하겠더만 시방은. 시방은 뭐 또 이래 살아서 뭐 하겠나 싶냐? 나도 이만큼 살았으면 살 만큼 살았고 더 이상 미련도 없네요. 너 아직 멀었어. 해볼 게 얼마나 많은 세상인데 이대로 가면 너 보녀서 눈 못 감아. 넌 그렇다 치자. 남아있는 사람은 생각 아니여. 네가 여기서 딱 접어버리면 네 자식들은 어찌하라고. 나는 어찌하고. 뒤늦게 너 만났어. 또 하나 만나는 낙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나는 어쩌라고. 너 그런 거 아니다. 딱 며칠만 생각할게요. 내 마음 편하게. 딱 며칠만요. 진짜 여우라고. 얼마 받았어? 몰라도 돼. 말했잖아요. 우리 엄마 아파서 못 온다고. 내가 딸이거든요? 적금 해약은 직접 본인이 오셔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웃겨 아주. 우리 엄마 다 죽게 생겼다니까? 암이라고요, 암. 아 병원비 하려면 적금 깨야 되는데 다 죽게 생겼다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가 어떻게 와요? 아, 왜 그래? 찌르지 마 쭉. 그럼 적금 드신 분 신분증하고 위임장 갖고 오셔야 됩니다. 아까 자기야 뭐랑 빠지다 신분증 갖고 다시 오든가. 이러는 행위 다 했어. 사람 급해 죽겠는데? 우리 엄마 다 죽어간다니까? 막말로 우리 엄마 죽으면 책임질 거예요? 야! 그래갖고 장사 잘해먹겠다! 자기야 아무리 거짓말해도 그런 거짓말을 안 했으면 좋겠다. 뭘? 어머니 말이야. 암에 걸려서 다 죽어간다는 말. 말만 들어도 무섭다. 빨리 퇴퇴퇴해. 됐어. 우리 엄마 그런 거 안 걸려. 얼마나 독한데? 독해서 암도 안 걸려. 어쨌든 퇴퇴퇴해. 퇴퇴퇴. 넌 가만 보면 나보다 우리 엄마를 더 좋아하더라. 나 어머니 같은 분이 우리 엄마였으면 좋겠어. 너네 엄마 해라. 뭔 일이요? 네 입에서 언니 소리가 안 나오고. 이럴 줄 알았어. 인간도 아니야. 사람도 아니라고. 오빠네도 난리도 아니래. 조카들 돌반지에 팔찌까지 몽땅 털어가고 돼지 저금통까지 들고 튀었대. 아이씨. 그거 전부 올케를 친정에서 해준 건데 조카들 돌 때도 우리 쪽에서는 달랑 반지 한 톤밖에 안 했잖아. 선물 받아서 아끼느라 매지도 않은 백까지 들고 갔어. 쓰던 화장품까지 몽땅 다 쓸어갔다고. 내 건 그렇다 쳐. 어떻게 조카들 돼지 저금통까지 털어가냐? 가만 두나봐. 엄마. 엄마 뭐해? 내 말 들어? 응. 들어. 뭐 생각해? 생각하게 뭘 생각해요. 기억력이 빠져서. 그래도 엄마 딸이라고 편들어? 난 열받아 죽겠는데. 어디 간다고 말 안 했어? 아 엄마! 아 왜 그래요? 오늘따라 왜 그래? 멍청하게 멍 때리고 앉아서. 어디 간다고 말 없었냐고! 몰라. 내가 죄가 많아서 그래요. 엄마가 죄가 많긴 뭐가 많아!
쇠만한 이러고 살지.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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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미쳐 진짜. 잡기만 해봐. 언니고 뭐고 없어. 그때 뭐하러 서울 끌고 왔는지 몰라. 걸리기만 해. 가만 안 둬. 수술하면 살 수 있을까요? 검사부터 해봐야 합니다. 수술을 해야 할지 어떨지. 일단 마음가짐이 중요하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수술하다 잘못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 말은 살려고 수술 받는데 만에 하나 수술 받다 그냥 죽어나올 수도 있냐고요. 그럴 수도 있겠죠? 저기 왔어? 아무래도 늦지 아가씨요. 할 일은 하고 가야죠. 네가 할 일이 뭔데 이 마당에? 할 일이 태산이요. 우리 아라 결혼도 시키하고 주라 대학도 보내하고 그 다음에 수술해요. 며칠 설 금방 뒤지게 하겠슈. 왜 아주 시간 딸림에 안아서 시집장 가는 거 보고 대학 들어간 놈 졸업해서 취직하고 장계 가는 것까지 보지 그리야? 그때까지만 산다면 나지도 좋지요. 나 어젯밤 잠 한숨 못 잤다. 웬만하면 땅바닥에 머리만 대면 자는 사람인데 잠이 안 와, 잠이. 난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난 어떻게 이렇게 무신경하고 무대뽀요? 이러다 잘못되면 어쩌려고? 며칠 만에 뒤질 거면 기왕 뒤져야지 뭐들 수술해요. 병원 가서 물어봐시오. 수술하다 잘못되는 경우도 있대요. 막말로 죽어서 나오는 경우도 있다 이 말이요. 수술하다 잘못되면은 우리 아라 오지게 결혼하며 우리 주라 오지게 시험을 치겠슈. 나도 정리할 건 해야죠. 오지게 똥 싸고 밑 안 닦은 것처럼 뒤쪽은 엉망도 하고 한대요. 네 고집을 어쩌면 좋으냐. 고집이 아니라 누구라도 내 입장이 되면 다 이럴게요. 갑집도 때려쳐. 당분간은 해야죠. 한 푼이라도 벌어서 내 몸뚱이 낯을 병원비라도 보태야지. 오지게 자식들만 바라고 있대요. 내가 벌어준다니까. 오라버니가 뭔 돈이시오? 걱정 말어. 내 노후 준비 다 해놨어. 내 너 하나 못 거둘까 봐. 내 몸뚱이 팔아서라도 거둘 테니까 걱정 말어. 사갈 사람은 있대요? 다 안 늙어터진 영감탱이. 나 안 늙어터졌어? 봐라 봐. 어디가 늙어터졌나. 아직 팔팔이야. 나 조용팔이야. 왜 이래 이거. 그래도 내 속 안 오라버니 만나니 웃음도 나네요. 속창알에 빠진 옆편네처럼. 돈이요? 무슨 돈이요? 아 돈이 그냥 돈이지 무슨 돈이 어디 있냐? 너 꿈쳐놓은 거라도 좀 줘봐. 그냥 달래는 거 아니고 이자 쳐줄게. 제가 꿈쳐놓은 돈이 어딨어요? 진상이 백수된 지가 언젠데. 저 돈 없어요. 너 지금 뭐하냐? 시아버지 말하는데. 너한테 없으면 어디 좀 알아보든가. 누구한테 알아봐요? 누가 딱 준비하고 있다가 하나 써라. 덥석 내준대요. 너는 어떻게 알아보지도 않고 대뜸 못한다는 소리부터 하냐? 얼마나요? 우선 천만 원만 알아봐. 천만 원이요? 아버님이 그 큰 돈을 어디다 쓰시게 해요? 아, 돈 있으면 쓸데없겠냐? 까짓껏 하루에 1억이라도 쓰겄다. 좀 알아봐. 그리고 앞으로는 생활비 못 준다. 그렇게 알아. 그대로네. 예전엔 가끔 왔었는데. 할 말 있어서 왔지. 앞으로 다신 돈 안 할게. 로또 긁지 마. 아까 책상 쓰시다가 봤어. 그걸 뭐 알아봐. 치우고 나온다는 게 깜빡했다. 그냥 장난으로 해본 거야. 알아, 당신 마음. 당신 성격에 복권사고 로또 살 사람 아닌데. 확률까지 따져가면서 그거 계산해놓은 거 보니까 정말 기도 안 막히더라. 나
난 못된 악천가 봐. 좋은 아내가 되고 싶었는데 결국 돈돈거리면서 돈만 밝히고 당신 그런 짓까지 하게 만들고. 나 정말 못됐어. 우리 마누라 감동 먹었네? 다신 돈 타령 안 할게. 나도 모르게 불쑥 나올지는 몰라도 안 하려고 애쓸게. 뭐라고 할 말이 없다. 다 내가 못난 탓이지. 당신이 왜 못나? 내가 좋아 죽겠어 꼬셔서 결혼한 사람인데. 집안일은 내가 어떻게든 알아서 해볼 테니까 당신은 신경 꺼. 애들 필리핀으로 유학 보내는 거 그래도 친정오빠한테 다시 한번 부탁해볼게. 그래도 오빠가 거기서 자리는 잡고 있으니까 애들 먹여주고 재워주고는 하겠지. 밥 먹는데 숟가락 하나만 더 넣으라고. 사정이 뭐지 뭐. 내가 학비만 좀 보태서 보내면 될 것 같아. 그리고 당신도 당신이 그렇게 하고 싶어 했던 깨끗한 교사, 존경받는 교사 되고 머리 허옇게 설 때까지 교단에 서다가 멋지게 퇴직해. 꼬는 소리 같다. 눈치는 빨라요. 지금이라도 거액 연봉 받고 입시 학원으로 가주신다면 고맙지. 우리 마누라 언제 이렇게 돈독이 올라와. 기다려. 학교 선생이라고 평생 이러고 살라는 법 있냐? 됐네요. 갈게. 간만에 집안 대청소도 좀 해야 되고 깍두기도 담아야 되고 바빠. 식기 전에 먹어야 맛있는데. 이따 까먹지 말고 찬업 챙겨와. 명심하겠습니다, 사모님. 가 그럼. 엄마, 나 출근. 오늘은 됐다. 아직도 약 먹어? 안 되겠다. 엄마 지금 나랑 병원 가자. 출근하셔. 갔다 가도 돼. 얼른 옷 입어. 일단 나 혼자 갈게. 어여 가. 그럼 이따 꼭 가야 돼? 전화해본다. 노라한텐 연락 없었지? 더듬년이 연락하겠냐? 집에 와도 받아주지 마. 눈물 콧물 쏟아도 안 돼? 알아. 결혼집으로 오지게 돼가는겨. 살림줄도 알아봐야 되고 날도 빨랑 잡아야 하고 날 추워지기 전에 해야 되는데. 알아서 할게. 10월달 안에? 그 안에 준비가 되겠어? 준비야 뭐 집 구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방 치워서 사는 건데 서두르면 할 수야 있지. 드레스 입으려면 추울 때보단 지금이 낫고. 아주 안달이 났구나. 나한테 빨리 오고 싶지. 우리 엄마가 하도 복가쳐서 그런다. 복가쳐서. 우리 엄마 소원이래. 당연히 소원이시지. 오래 지나면 누가 사가지도 않는 재고품인데 떨리도 안 팔려. 상견례 날짜부터 잡아. 자기가 정해봐. 그냥 가볍게 식사하는 정도로 하자. 어머니들만 모시고. 그럼 말 나온 김에 내일 어때? 내일 점심으로 하지 뭐. 그래 그럼 내일 점심. 내일 점심? 그래 알았어. 내일 점심? 그래 알았다. 어지간히 급한 모양이네. 내 말이 세련되지 못하게 하는 짓마다 마음에 안 든다. 엄마 내일 이쁘게 입고 가서 아주 기를 팍 죽여놔. 일부러 기죽일 것도 없겠더라. 그냥 나만 봐도 저절로 기죽게 생겼어. 겨우 밥집 하는 옆에 나랑 마주 앉아 밥 먹을 생각을 하니 존심 상해 죽겠다 이야. 우리 막내딸 내일 상견례 하기로 했슈. 잘 됐네. 올가을 안 넘기고 결혼시키려고요. 그래요? 아. 사람들 봐요. 너 그것도 그렇죠. 나도 젊었을 때 이런 거 할 줄 몰랐는데 그것도 후회되더라.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꼴리는 대로 사는 게 최고요. 그건 그래요. 왜? 쟤나. 아, 뭘 먹었다고 취해요? 통 안 먹더만. 잘 먹어야 수술도 받지.
보쌈 좋아한다 해서 일부러 왔구만. 한잔할 테야? 반주 한잔 하면 입맛도 도는데. 요새는 술 생각도 없이요. 한 잔씩은 쳤었는데 화장실 좀. 아, 혼자 가도 되겠어? 데려다 줘? 대신 남자 싫은게. 수술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그러게 그때 어떻게든 붙잡아 뒀어야지. 저 사람 말 들을 거 없어. 이러다 잘못되면 의사 선생님 책임질게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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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장 가족들한테 연락하세요.